좀 미끄. 좀 춥네요. 와. 지금부터는 숨도 안 쉬고 일해야 돼요. 저 야식 먹을 거예요. 야식 먹을 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맨날 막 10시, 11시 퇴근하고 집에 오잖아요. 제가 수업 중간에 저녁 먹을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10시, 11시 집에 오면은 무조건 야식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먹을 때는 진짜 행복하게 먹지만은 다음날 되면은 뭐 여기가 그냥 빵빵해져가지고는 아예 다른 사람 같아요. 진짜 야식을 먹는 것은 저의 숙명이기 때문에 진짜 살려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뭐 경락도 받아보고 마사지도 받아보고 호박즙 이런 것도 먹어봤는데 일단 저한테는 크게 막 도움이 없었고 이런 괄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는 거? 물리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글쎄요 다 좀 전체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빅데이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계속 검색하니까 SNS에 진짜 이 제품이 얘가 이제 인스타에 하도 떠서 봤는데 이게 털어먹는 윤곽 스틱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SNS에서 워낙 많이 당했다 보니까 사실 반신반의를 하면서 먹었는데 이건 진짜 찐입니다, 여러분. 아이돌 분들도 진짜 많이 드시고 티파니 언니도 드시고 뭐 가비님도 드시더라고요. 원래 이 땡땡해지는 거는 나트륨이 원인이라고 해요. 그럴 때에는 칼륨 들어간 거를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게 호박이나 모링가나 비트나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얘는 그것도 그런 것도 이제 왕창 들어있고 한의사 특허 원료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빠르게 라인을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바디랑 페이스를 동시에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이런 제품이 있어서 저는 이제 여기 정착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저처럼 좀 출근 시간?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저녁에 야식 많이 먹으시는 분들이나 좀 서서 일을 많이 하시거나 특별히 이제 좀 라인을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싶다 다음날 좀 중요한 약속이 있다 이러신 분들도 한 번쯤 드셔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기관리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가볍게 먹고 있고요. 이게 막 캐비한 느낌이 아니라 이게 건강식품이나 약이 아니라서 그냥 하루에 한 포씩 이렇게 입안에 털어넣고 챙겨 먹고 있어요. 자기관리 뭐 별 거 있습니까? 이렇게 그냥 챙겨 먹을 거 잘 챙겨 먹는 게 자기관리 아니겠어요? 오늘의 야식은 마라탕이랑 맛있겠다. 냄새 미쳤어요. 꺼버러우는 포기를 못할 것 같아서 다 못 먹을 걸 뻔히 알지만 꺼버러우도 시켰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참아. 먹어야지. 여러분 다 행복하자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죠?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 집
이 집 마라탕 있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어, 벌 진짜 침 고이고 난리 났어. 근데 진짜 이 집 마라탕이요. 응? 이 집 마라탕 진짜 대박. 꺼버려는 그냥 거야. 평범. 근데 오늘 진짜. 저는. 방금. 기분 전환을 챙겨 먹었으니까 마음 놓고 폭식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짱 맛있다. 여러분, 저 다 먹었어요. 잔뜩 남았는데. 아, 저는 입이 짧아가지고 한 번에 많이 못 먹어가지고 좀 짜증나요. 근데 어쨌든 제가 1.5인분을 시켰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지칩니다. 세척이 나오려고 그래. 코가 간질간질. 입맛에 마라탕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배불러. 여러분, 저 이제 세수할게요. 잘 준비를 해봅시다.
네, 요거 물 한 통 다 마시고 자겠습니다. 물을 다 마시고 이제 자겠습니다. 안녕. 굿밤 되세요, 여러분. A 는으로 고치는 건 뭘로?